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우리 모든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인이에게 이병 관련 발언이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그런 대통령이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을 협의한다는 이런 안보 포기성 발언, 역대급 회견이라는 악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탄식을 내뱉었던 때가 또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실상 24세에서 54세까지 일자리 성적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폭망 정권, 경제 폭망 정권인데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탄식과 함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영세 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비자발적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 220만 명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 통계를 우리 개편한 2000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코로나 침체가 길어지면서 낮에는 자영업, 밤엔 대리운전으로 눈물겨운 투잡을 뛰는 자영업자도 1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절 취업자가 9만 명늘때 고졸 취업자는 18만 명이나 줄어들면서 학력 격차가 소득의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가 급증하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장사가 안 되면서 자산 격차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을 덮으려고 혹세무민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못된 경제 정책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이 의사고시 문제로 온 국민이 다시 문재인 정권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도 없고 원칙 없고 정의로움이라고 눈꽃만치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 인사 만행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또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내일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하나같이 자격 미달의 함량 미달인 인사들 뿐입니다. 추천된 모든 후보자들의 이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이 마치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줄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입니다. 그것도 썩은 양파처럼 냄새까지 진동하면서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능력과 차질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지난 27번의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이어서 또다시 잘못된 인사들을 전리품 나눠주기 식으로 자리에 앉힌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 힘은 국민과 함께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